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나들길 8구간에 왔습니다. 8구간은 화도 그 버스 터미널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살살 부는 게 출발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5월달이라 애기 똥풀이 많이 폈습니다. 이제 여기는 탱자나무 꽃이 아주 좀 폈습니다. 지난주에 탱자나무 꽃이 살짝 올라오더니 이제 완전히 활짝 폈네요. 5월 1일인데 역시 5월달 되니까 탱자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7코스는 낙조보로 가는 길 16.7km입니다 여기 마니산입니다. 마니산. 화도면 마니산 꽃동사. 5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뜹니다. 지금 왜 김포공항이 가까워서 그런지 하늘에 보이실지 모르겠네. 비행기 계속 날아가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한 대씩 올라가네요. 이런 연화사를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연등이 이렇게 길 옆으로 돼 있네요. 오. 아, 이쁘다. 연화사 대웅전입니다. 아, 7코스에 연화사 오르는 길부터가 길이 좋네요. 그 전에는 도로가 막 지나가고 공영 터미널에 그 주변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이렇게 한적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 흰색 민들레가 토종 민들레라고 하는데 몇 그루 있습니다. 연화사를 넘어오면 마니산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 이렇게 쭉 계속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가 마니산 청소년 수련원의 왼쪽으로 가면 강화나들길이 이렇게 이어지네요. 강화 기도원 쪽이 아니라 마니산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 7코스는 갑니다. 이쪽으로. 이쪽 아님 바람이 살살 불면서 새소리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저 위에는 뭐 캠핑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그러네요. 야, 반겨줍니다. 반겨줘. 이쪽으로도 전원주택들이 막 들어서고 있네요. 아, 저 아래 저수지도 있고 바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시원하네요. 동네가 이쁘네요. 이쪽은 시원하다. 너무 좋습니다. 오호. 아, 오늘 하늘색도 좋고 걷기 참 좋네요. 드디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와. 동네 산책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잘 나와 있어서 좋네요.
드디어 펜션을 나와서 이렇게 해서 바닷가 쪽으로 갑니다. 길가 바로 옆에 농막을 아주 꾸며놓고 이쁘게 잘 조경도 되게 잘 갖춰놨네요. 조경이 좋네요. 아주. 이제 산을 넘어서 산은 아니고요. 산 길을 살짝 넘어서 바닷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해. 한여름엔 좀 덥겠지만 지금 딱 좋습니다. 우와. 야, 나 잘생겼다. 줄 게 없는데. 먹을 거 주면 좋겠는데 먹을 거 줄 것도 없고 또 잘못 주면 큰나. 잘생겼네. 깍 바이바이. 가기 싫어. 다시 바이바이.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더 만져줄게. 오, 착하다. 착하게 생겼어 아주. 갈게. 안녕. 오고 저쪽 산 너머에 연화사가 있습니다. 연화사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5월 초라 열심히 밭에 물을 대고 있어요. 이 라인 따라서 다 물을 대고 있고 이쪽도 다 수로잖아요, 그죠? 진짜 바쁜 봄입니다. 내려오니까 확실히 평평한 곳에서 전망이 좋아서 좋네요. 근데 좀 해가 좀 있어서 덥긴 한데, 야, 산꽃이다 저기. 야, 논에 물 대는다고 아주 한참이네. 트랙터 이렇게 하는데 쟤들이 그냥 다 앉아있어. 아침에 한 10시쯤부터 걸었는데요, 이제 배가 좀 살살 고파오긴 합니다. 사탕을 하나 먹고 가고 있는데 좀 걸어가다가 자리가 나오면 간단하게 간식도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갯벌이 굉장히 넓어요. 야, 낙조가 멋있긴 멋있겠는데요.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오면 낙조부로 올만 하겠습니다. 낙조길입니다. 낙조길. 낙조부로 가는 길. 보니까 여기가 장봉도예요. 장봉도고 이 왼쪽으로 신시모도, 신도, 시도, 모도 이렇게 세 개의 섬이 있네요. 지도를 보니까 저희가 진짜 망망대해 서해네요. 우리는 일로 갑니다. 계속 밑에 멍석을 깔아놔서 쿠션이 좀 있네요. 그래도 걸을만하고 괜찮습니다. 낙조 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사색하러 가는 길인 것 같기도 해요. 와. 오른쪽은 논, 밭, 왼쪽은 바다. 아주 걷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포토존에 하나 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그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와, 나 혼자다. 아침에 화도 공영주차장에서 이렇게 성공의 내리성당 쪽으로 해서
만이산 수련원, 여차리, 요즘 재벌길, 제방길에서 이제 갯벌센터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몰조망지도 있네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화도공영주차장 가려고 하는데, 화도공영주차장 주차할 때가 좀 애매하고요. 그 옆에 보면은 마트가 있습니다. 아르바트. 24.8km. 아까는 16km인데 6시 40분. 성공리 내리성당 일몰조망지에서 바람 되게 많이 불어요. 확실히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불어요. 갑자기 저쪽에 이렇게 왔는데 바닷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많이 불어. 이쪽은 조금 덜한데 일단 바다로 물이 빠졌으니까 바닷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물이 빠져야 이렇게 걸을 수가 있네요. 물 들어차면 여기 산길 옆길이 있어요. 숲속길로 가면 그늘이 져서 좋고 새소리도 듣고 좋겠네요. 야. 전망대. 이렇게 중간에 연결되는 데가 있네요. 일단 산길은 오르막 내리막이니까 저는 계속 이 길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재밌네. 우와, 조개가 그냥 완전 조개께 조개끼. 이렇게 산 밑으로 길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만 걷고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걸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좀 더 걸을까? 저쪽 가면 또 못 올라갈지 모르니까 여기서 마무리. 올라왔더니 이게 다 갈라졌어요, 길이. 이야, 여기 꺼졌어. 길이 꺼졌어. 이야, 장마철에 비가 많아서 꺼졌나? 우와.
쪽 남은 태국 쪽 신기 같아. 오, 저기서 영화 촬영하는지 뭔가 심상치 않은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촬영인가? 영화 촬영이 재밌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지금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네요. 무슨 영화인지는 안 물어봤는데, 오, 장소가 아주 예사롭지 않은 곳인데, 역시 영화는 또 다르네요. 어쩐지 저쪽에 차들도 많고 사람들이 좀 많아 보여서 이상하다 했더니 영화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영화 촬영할 만한 그런 장소가 되죠. 이 길로 가는 거 맞나? 모르겠네요. 아닌가?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저쪽으로 가기에 왠지 불안한데. 이 아래 바닷가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돈대가 나옵니다. 저쪽에도 하나 있고, 오! 딱 이렇게 내려오는. 썩어서 부러진 나무인데, 기가 막히게 아치를 만들었네요. 야, 계단 장난 아니야. 7코스 나름 주차를 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조금 아마 새를 관찰하는 그런 관찰대인 것 같아요. 여기가 장화리 낙조 사진 명소네요. 여기도 숨겨진 사진 명소랍니다. 쭉 따라와서 다시 숲길로 들어갑니다. 바닷길로 들어갔다가 숲길로 들어갔다가 길이 아주 좋습니다. 숲도 완전히 오솔길, 가나다리길. 7코스도 역시 1코스에 이어서 바로 점프해서 7코스로 왔는데요. 7코스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역시 걸어봐야 됩니다. 길은 걸어보니 이게 좋은 길이었어요. 저쪽에 왔고요. 이제 바닷길을 마무리합니다. 바닷길 바닷길 너무 멋있었어요.
7코스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아, 덥네요, 더워. 안녕. 짖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짖지 마, 짖지 마. 아이고, 무서워. 닭들이 또 이렇게 있네. 빠빠이. 암송하지만 해요, 암송하지.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나 참. 고놈 참. 근데 이 길 맞나?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숲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 이제 한 3, 4km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 잠깐 앉아서 간식도 먹었고 좋네요. 야, 이제 길이 전나무 숲길이라 바닥이 아주 푹신푹신하니 참 좋네요. 이 내리가는 길은 평평한 둘레길이 펼쳐져 있는데 흙길이고 걷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와, 이거 엄청 오래됐는데, 나무?